제주도 말, 할아버지, 무인, 방랑, 동의수세보원, 신의학, 체질의학, 이름. 저는 키워드를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네요. 아영 씨는 역사 전공하셨으니까 네. 뭐 없습니까? 아, 그렇게 너무, 말씀하시면 예, 네.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. 그렇죠. 일부러 좀 모호하게 하셨나? 예,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네. 아! 이재마! 이재마! 자, 이재마도 드라마를 통해서 익숙한 인물인데 저희가 허준만큼 일대기를 잘 알지는 못해요. 자, 그렇다면 이재마는 어떤 인물이었나요? 이재마는 천성이 쾌활하고요. 용감하고 또 어려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. 총명함이 타고나가지고 7살 때부터 글을 배우고 특히 무예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재마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태어난 곳이 함흥이거든요. 이게 원래 이 지역이 사실은 그 이성계의 근거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 그 무 쪽이 굉장히 강한 데거든요. 39살에 이제 무과 시험을 봐서 등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40살에 무위별선 중간에 오르게 되고요. 44살에는 궁궐에 하필이면 수문장으로 왔기 때문에 나름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된 셈입니다. 그래서 네. 그 50살에는 이제 진해 현감.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현감은 사또란 말이죠. 네. 그 진해 지역을 관할했다가 60살에 최문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난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생긴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일어난 지역이 함경도 지역이거든요. 그곳을 이제 선무하러 떠나게 됩니다. 그리고 61세는 고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또를 지내고요. 62세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경인선이 그 개통되던 64세에 일생을 마친 것으로 봐서 한평생 사실은 거의 무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무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재만은 어려서부터 열격병, 해역병 이런 지병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의학에 관심을 두게 된 거죠. 사실 의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병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우연하게 사상 체질의학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전국을 유람하면서 이름 있는 의사, 또 유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배움을 청해서 철인을 이제 멀다 여기지 않고 찾아뵌다 뭐 이제 찾아가서 공부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의학에 관한 지식을 계속 쌓아나갔다고 봐집니다. 일찍부터 이 사람이 성리학적인 사유가 있었고요. 거기에다가 무관으로서 민중의 병을 관찰했던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병이 있었죠. 거기에다가 부인의 병사 경험이 더해져서 완성된 글이 바로 13년에 걸쳐 쓴 역작 격치고입니다. 격치고를 완성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동의수세보원을 완성합니다. 이제 그동안의 의학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이 동의수세보원에다가 다 사력을 다해서 집필을 완성한 거죠. 자기 자신의 사상의학의 어떤 체계가 바로 이 동의수세보원으로 완성된 겁니다. 네.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오장육부의 대소라는 거, 뭐 폐가 더 크고 뭐 간이 더 작고 뭐 이런 식의 편차를 가지고 얘기하죠. 그리고 또 성정의 차이.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질의 차이를 뭐 태양인, 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분석하고 있는 네. 또 그래서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. 또 처방을 달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는 방법 다 다르게 제시했겠죠. 그래서 이런 사상의학의 어떤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재마의 독창적인 이론 체계다. 한국 한의학의 대명사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인이에요. 예. 예. 무인이 의술, 또 의학, 요게 관심이 많았다? 요거 좀 대단하네요. 조선시대 의학은 유학하던 분들이 의학을 공부해서 유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무인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. 말년에는 모든 관직에서 사퇴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보원방이라는 한의원을 개설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.